예, 7월 말 8월 초를 넘어오면서 미국의 FOMC가 있었습니다. 금리는 내렸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못 미쳤다는 평가인데다가 예,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에 나머지 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를 했고 오늘은 또 일본의 가기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국무회의죠. 이른바 한국을 백색 목록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얘기들을 점검하면서 예, 오늘 특집으로 국내 증시 또 8월 방향성, 하반기 방향성 논의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뭐 그리 썩 그렇게 시장이 언제 좋았나 싶을 때도 있지만 요즘 참 답답한 네, 흐름들인데요. 악재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주식 수익률을 보더라도 주의식 가운데 우리가 올해 수익률이 19위라면서요. 그리고 22 가운데 19위라면 사실은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냐 이런 게 궁금증이 들 정도로 예, 답답한 상황인데 저희가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디커플링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박사님은 그 우리가 이렇게 처지는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지금 계속해서 메이저급 악재들이 쌓여가는 국가는 드물 것 같다. 지금 이제 가장 큰 악재라고 보면 다들 이제 동의를 하실 텐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거든요. 근데 미국과 중국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 피해국은 우리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만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차 피해국이라고 볼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거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지금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일본은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겠다 이런 이제 협박까지 내보내고 있는데 이 양쪽으로부터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물론 직접적인 그 지목은 중국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피해가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인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가 넘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세 가지 대형 악재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피가 계속해서 여기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전 세계, 특히 이제 G20으로 범위를 좁혀서 보면 가장 큰 이제 수익률 하락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제 환경적 상황이 됐던 거죠. 사석에서 요즘 사람들 만나시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 안 좋죠, 경제 안 좋죠, 여기저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으로 유탄을 맞고 또 직격탄을 맞으면서 다들 이 경제나 국민들이 정말 힘든 걸 떠나서 참 돌파구가 없다, 답답하다, 약간 좀 비관주의, 뭐이 한국의 미래가 있느냐 이런 그 고민들 많이 해요. 그참 답답한데. 다만 뭐 저는 뭐 그럴 때마다 얘기하는 게 이게 어쨌든 정반합의 원리로 이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쨌든 또 돌파구를 찾아왔다. 네, 찾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얘기 사실 많이 일단 하시잖아요. 상황만 보면 굉장히 암울해 보이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코스피는 2000선 초반대 근처까지 내려와 있는 언제 오늘 또 2000 상황이고요. 한번 테스트할 네, 분위기고요. 그래서 2000선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00선이 무너지는 건 둘째치고 과연 반등이 언제쯤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제 절망적인 내지는 비관적인 그런 견해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2000선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사실 2000선이 무너질 가능성은 충분히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고요. 계속해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지금 1분기는 마이너스 0.4% 나왔고요. 2분기에는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만 1.1%로 회복이 됐죠. 근데 2분기 경제 성장률 회복은 사실상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률 회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이 얘기는 하반기에 추경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정부 재정 지출 여력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률 회복이라는 것이 사실 하반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주가라는 것이 기업들의 실적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이제 거울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반기에 기업 실적 개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2000선이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2000이 이제 소위 뭐 2000이라는 그 라운드 넘버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그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체질에 맞는 그러면 적정한 그 밸류가 어느 정도냐. 그렇게 따지면 뭐 어느 정도 선이 됩니까?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1950선 근처가 네. 그 하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상을 해보고 예.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수치, 특히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부르는 PBR에 조금 집중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PBR, 코스피 PBR은 0.8배 근처까지 예.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0.8배면 이 정도면 거의 역사적 저점 근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전에 이제 한참 그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PBR이 0.75 근처까지는 내려왔습니다만 그 네. 이하로 떨어진 적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PBR은 역사적 그 이제 저점 근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추가로 더 떨어질 가능성들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하반기 기업들의 실적이 나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이 정도의 가격 하락이 합리화되는 수준까지 수준이냐 과연라는 점들을 짚어보면 현재의 가격대는 분명히 저점 근처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00선이 무너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2000선이 무너진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네, 전혀 없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오히려 2000선들이 무너지면 1950선에서 2000 사이 이 정도가 코스피의 저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만 접근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미래를 보고 물론 회복에는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조금 오히려 그 떨어지는 공포심 속에서도 조금 희망을 찾는 뭐 이런 자세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제일 그 책임을 많이 져야 될 쪽이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야 뭐 어차피 개념 없고 모르는 거고요. 예, 2000 떨어진다고 해서 근데 뭐 2000 오늘 만약에 2000이 떨어지고 나면 뭐 언론사 신문사에서 뭐 코스피 2000 선마저 붕괴, 마지노선 붕괴,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한국 주식시장 희망이 없다 이렇게 나갈 거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00보다는 우리의 정말 최소한대 버틸 수 있는 우리의 체력이 지금 얼마냐, 예,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그게 지금보다도 도갈 수 있다 혹은 뭐 버틸 수 있다라는 거를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발 뻗고 잘 수는 없는 거고요. 투자자들이요. 내부 상황들을 보면 수급이 좀 꼬여 있고 코스닥이 특별히 어려운데 코스닥에 이제 바이오 충격 때문에 그렇고 개인들 중심의 신용융자도 이게 물론 예, 털리면 그냥 아픈 거지만 그게 아직 남아 있어서 이게 예를 들면 시장에 부담이 되고 그렇게 있죠. 얘기한다면서요? 네네. 아직도 그게 신용잔고가 많습니까?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 네. 신용잔고 수준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에 네. 머물러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용잔고는 사실은 가격 변동, 시장의 주가 변동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신용잔고는 근본적으로 장기 투자의 성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단기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지켜보자 이런 관망세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신용거래융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렇게 특정 가격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네. 마진콜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마진콜은 예, 마진콜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반대 매매가 기계적으로 나가버리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기 특히 변동성이 이렇게 증폭되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시장 충격을 굉장히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용잔고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잠재적인 부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수급상 대차잔고도 계속 부담스럽다. 대차잔고라는 거는 이제
그걸 가지고 빌린 주식, 대차 잔고만은 빌린 주식이지만 빌린 주식 가지고 빌려서 주식 뭐하냐. 공매도 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라고 네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차 잔고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투자자들이 투자이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네. 반드시 점검해야 될 변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물론 대차 잔고가 순전히 공매도의 목적으로만 이제 거래 계약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매매 거래의 결제라든지 혹은 차익 거래, 해지 거래 등 다양한 목적으로 대차 거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공매도인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따라서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만큼 공매도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이 쌓여가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때 그러한 시장은 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대차 잔고 지난해 5월, 12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0조가 안 되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2월에는 50조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3월 달에 51조, 4월 달에 52조, 5월 달에 54조, 그리고 6월 달에는 55조까지 늘어났고 7월 달에는 결국은 57조까지 증가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계속해서 대차 잔고가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시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인 거니까 이것은 반드시 최종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점검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데 과연 내가 산 종목들이 오를 수 있느냐 혹은 시장 전체가 반등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박사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가 답답하니까 이제 해외 투자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시고요. 그러 일정 부분 그래야 된다고 저도 요즘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가 제가 또 사석에서 우리 방송 끝나고 PD들이랑 차 마시면서 농담으로 무슨 얘기하냐면 다 해외 투자하니까 해외 투자 계좌를 빨리 터야겠다. 아마 이 나중에 해외 투자 계좌 선별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우스갯소리로 그럴 정도로 말이죠. 그렇죠? 그럴 정도로 해외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느는데 뭐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도 그렇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국내 수급이 이제 취약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실제로 그렇게 그런 전체 수급을 걱정해야 될 정도의 규모인가요, 그게? 개인 투자자, 네. 물론 기관 투자자도 지금 예외적인 상황은 아닌 네. 거고요.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는 지금 급증 추세에 있다라고 네.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신규 자금 유입들이 굉장히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새롭게 이제 자금이 쌓여가는 부분들은 해외 투자 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코스피 상위 10개 기업, 시총 기준으로 해서 네. 상위 10대 기업, 그리고 미국의 이제 NYSE, 다우 같은 이쪽에서 상위 10개 기업들의 그런 이제 산업 구성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상위 10개 기업들은 주로 전통적인 산업 영역에서 여전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전히 IT 제조업에 그렇죠. 분류가 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기업들 보면 주로 제조업 기반 포스코라든지 네. 현대자동차 자동차. 뭐 이런 제조업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여전히 상위 시총 10대 기업에 다 포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제조업 기반의 특징은 향후 성장성이 지극히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빨리 올라가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반대겠군요. 미국은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중심의 기업들이 상위 10개 대거 포진을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네. 페이스북 네. 뭐 이런 이름만 들어봐도 주로 이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쉽게 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매출 증가세가 뚜렷한 부분들은 대부분 서비스에 집중하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산업 구조 간의 차이가 성장성에 대한 차이가 결국은 예. 해외 투자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게요. 거기까지만 박사님 얘기할게요. 뭐라고 사실은 그 주제는 나중에 좀
따로 좀 잡아서 얘기가 해도 될 만큼 이야기도 많고 고민도 많고 전략이고 오늘 사실은 예고해드린 게 어쨌든 일본하고의 화이트리스트 문제이니까요. 어쨌든 일본이 지금 예고한 거의 뭐 일본 언론을 통해서 협박의 날짜가 이제 오늘이에요. 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네. 일단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네.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네. 더 크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지정할 경우,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사실 궁극적으로는 평화 헌법 개정이라는 그런 목적, 뚜렷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한국과의 그런 경제적 갈등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으로부터 오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피해, 특히 전자, 자동차, 공작기계라든지 탄소 품목,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피해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시장에서도 사실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화이트리스트로에서 제외되었을 때 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피해가 사실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따라서 진행 경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 말씀하신 일본 문제를 포함한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현안들 오늘 특집으로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박사님과 분석해봤습니다. 인사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 좀 더 구체적인 시장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